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7일 날 오후에 국감을 받겠습니다. 어떤 비감기관의 장이 자기가 국정감사 받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받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선 오늘 하신 말씀 저는 100% 동의하고요. 또 100% 제가 저의 부족한 불찰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일어나서 정말 국민과 불편을 끼쳤던 우리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공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또 의원님들의 지도로서 제가 많이 성숙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재가 된 직후인 10월 8일 날 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성주그룹의 비서가 두 분이 배석한 게 맞습니까? 한 사람이 배석했습니다. 한 명이? 예.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부회의 자료는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를 해도 비밀이라고 우리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민간회사의 직원이 그렇게 간부회의에 배석해도 그거 괜찮습니까? 제가 그것도 좀 미숙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손이 딸려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완수 씨가 누굽니까? 예, 저희 회사의 그 직원입니다. 성주그룹의 계열사인 성주 D&D의 감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직원들에게 인사자료, 병원 운영, 운영 상황, 적십자 회비 모금, 혈액사업 내부 자료들을 현재 적십자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불찰입니다. 김성주 증인이 직접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적십자 사안은 엄격하게 공공기관이고 민간기업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김성주 증인, 성주기룹이 적십자 사를 인수합병으로 인수라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번 말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업의 효율성을 가져오자 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저를 위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적십자사 직원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왜? 네, 아시지만 저희가 회사의 직원이 감사가 와서 마치 점령군처럼 직원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가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죠.